기억이 안 나요. 진상팀? 그러지 무슨 기대하냐. 뮤직코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코인에서 발행한 MC 더 맥스 그 남자는 말이야. 총 지분수는 2019년도 5월 19일 저작권료 옥션 종료 기준 2,500주로 해당 지분을 소유하신 모든 분들을 네, 주주로 임명합니다. 자, 각자 본인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경찰서 아니거든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노래의 주인공이죠. 우리 MC 더 맥스 그 남자는 말이야 미친 감성님 대주주님이십니다. 먼저 본인의 네, 소개와 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MC 더 맥스의 원작자이자 네, 이 곡의 대주주인 미친 감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야 주주 갖고 있는 김광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남자 말이야 한 줄을 갖고 있는 강수영. 일곱 줄을 갖고 있는 박형칠이라고 합니다. 아, 그 남자 말이야 주주를 일주 갖고 있는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총에서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박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주주들의 출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그 남자 말이야 뮤직코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주를 판별하라. 자, 수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가볍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요 수위에 어울리는 것 같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수위에 어울리는 것 같은지. 아, 네. 무조건 소주죠. 소주. 그쵸. 좀 처절한 느낌의 또 소주가. 특히 이거 네. 남성분들이 네. 소주 먹고 취해서 이제 노래방 가서 많이. 그쵸. 전문 용어 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 신나는. 네. 남자만 그 추억에 막 그게 아, 신나고 네. 그 약간 불나방아처럼 막 긁어내면서도 본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네. 우리 또 강규석 우리 주주님께서 어떤 수위 좀 어울리는지 오늘 본인의 주종을 좀 선택하면서 가볍게 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저도. 아, 소네. 네. 오, 뻘이가 좀 있어. 이 노래에 대한 애정도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노래를 제대로 알고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투자 가치만 위해서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하신 건지, 그러면 또 우리 대주주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고, 우리 빈칸 속에 네, 들어와 있는 가사를 맞추는 네, 게임입니다. 자, 음악 듣지 않고 내가 A, B, C, D 가사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거수. 어? 박경진님! A가 혼자 듣는 밤거리가. 혼자 듣는 밤거리가. 아, 지금 대주주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미 분위기에 취해서 얘 가사 얘기를 하는데 혼자 대주주님이면 막 이래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지금 가짜 주주가 여기 대주주가 가짜 주주였는데 이거리였는지 밤거리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리였는지 밤거리였는지. 자, 일단 또 비는? 비는? 이별 후에 이별 후에 이별 후에 이별 후에 배웠어. 배웠어. 또 시까지 가요? 갑니까? 더 가요? 멈춰? 가고 싶지만 양보하려. 오케이. 시. 시에 들어가야 가서 아시는 분. 아, 여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 박경희님! 어, 네네. 미치도록. 미치도록. 지금까지 만나요, 피디님? 네. A, B, C 다 맞아요. C까지 맞아요. 미치도록. 자, 나머지 주주님들 지금 바로 뭐 치킨 한 번씩 들고 집에 가셔야 될 판입니다. 자, D! D! 해볼게요. 네네네. 강규석 주주님. D는 그 남자 말이야. 아직도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땡! A few moments later. 자, 좀 약간 무너가시는 것 같은데. 남들이 맞추는 기억을 약간 회복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노래인데 무너가는 약간 느낌이네. 자,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반에 음악으로 기억이 딱 안 나거든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 가사가 저게 아니었어요. 드라마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 부분만 기억이. 원래 저 부분이 네. 남자친구 생긴 거니 뭐 남자로서 날 잊은 거니. 아, 미친시하네요. 네, 이런 뭐 처절한 거여서 좀 구체적으로 가사가 시작됐네요. 네, 네. 근데 명확하게. 드라마상 이게 좀 너무 세다. 그래서
이제 정의만 바뀌어서 저 부분만 제가 기억을 못해요. 아. 네, 우리 박경신님 너무 많이 맞춰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뮤직코인. 네. 야.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소금입니다. 자, 네. 일단 하나도 못 맞추신 주인이 계세요. 노래 가사는 뭐 흥얼거리다 보니까 또 막상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이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 사게 된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작권을 구매하게 된 이유나 계기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연찮게 미신 감독님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이 곡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그 뒤에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게 됐어요. 뭐 개인적으로 노래 가사랑 좀 맞는 어떤 그런 뭐 애정한 그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치고 올라가다가 네. 네가 너무 그리워. 그쵸. 이 부분 막 치고 올라가다가 약간 꼬리를 내리듯 듯한 약간 뭐가 싸야 될 것 같다가 자리만큼 할 때 약간 조명병 하자처럼 빵 하는 그 부분이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박경진 주신님 같은 경우는 막 올라가 네가 너무 그리워 네가 너무 그리워 하는 부분이 와닿았다 좀 묘했다. 결혼하신 분 계시죠 혹시? 애인? 결혼하셨고 그거 좀 얼마나 됐나요? 아,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사실은 미국에 10년 살다가 네. 그 친구랑 이제 결혼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최근에. 아까 누구요? 제가. 아 네. 본인이 미국에 네, 10년 살다가 네, 최근에 롱디였나요? 네 롱디였습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미국에 이런 게 없나요? 미국 음식 아닌가요? 여기 미국 프라이 이거? 프렌치 프라이? 아 제가 근데 마음의 허기가 네 마음의 허기가 허기지 않아요. 롱디는 좀 원래 좀 힘들잖아요. 롱디를 그래도 2년 동안 이끌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갑자기 아 이야기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 이야기 끊으셔도 되고 드셔도 돼요. 네. 20년 만에 또 미국에서 가르치기 힘드시러 오셨으니까 드세요. 아니 가사가 좀 제가 MC 더 맥스 노래를 원래 좋아하는데 네네. 이 노래가 특히 와닿았던 게 그 남자가 이제 계속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상인 입장에서 좀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또 음악을 들으시면 감회가 새로 오실 것 같아요. 본인만에게는 그 남자 말야에서 가장 와닿는 가사나 또 부분이 있다면? 그 남자 말야 가사가 내가 너무 그리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얼마 안 되셨어요. 헤어진 지 얼마? 제가 한국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한국 정서에 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박경철 우리 주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그 남자 말야를 또 엠팅 감독님이 올리신 레드컵 관련 사건 덕분에 이제 알게 됐고 그거 덕분에 이제 뮤직코인을 알게 돼서 최신곡을 막 항상 듣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옛날 곡을 많이 듣는데 이 곡을 딱 들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들었는데 명곡인 곡들 있잖아요. 그냥 뭔가 코인 노래방 이제 옆방에서 맞아요. 항상 이게 뭐 그냥 딱 들었는데 이거 명곡인데 미친 감독님이 하셨네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네 추억에 산다는 그 부분이 추억에. 왜냐면 김관호 주주님께서는 이 노래가 이제 드라마 OST였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래 흘러나온 것 이제 후렴구 멜로디 들으면서 네. 아 이 노래 되게 좋다 하면서 이제 역추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드라마 OST였고 MC 더 맥시가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래를 알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뮤직코인에 이 노래가 올라오게 돼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부인을 하게 됐지. 중심은 아니죠? 지금 현재 네. 아 근데 그 약간 좀
제가 아는 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라는 게 이제 박유천 씨와 신승현 씨의 주연했던 냄새를 보는 소년은 그 특히나 이제 이 두 주인공의 애절한 그 멜로신에 많이 등장했던 그 꿈이었는데 4년이 지나도 꽤 지금 뭐 그 노래방 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200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13곡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부기만 하면 진짜 세자가 되는 그런 유명한 곡을 알고 있거든요. 그 오는 동안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더니 막 하다가 내가 너무 그리워 그러다가 갑자기 변주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왜냐면 그 부분이 없으면 지금 말했듯이 그 부분만 보면 웃기거든요. 근데 멀쩡한 부분 안에 그런 게 속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좀 웃기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찰리 채플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그 당사자만이 그 처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음악의 감정은 정말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결혼을 해서 그 부분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혼 안 했으면 저는 뭐 가슴 찢어지죠. 대주주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빼고는 이유가 줘야 될 것 같아요. 10년간 젓가락을 안 잡아보셨나 봐요. 어떠세요, 본인도? 네, 이유가 저는 그 남자 말이야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논의 결과, 네, 제 1호 의안에 대해 모두가 합당하고 타당한 주주임을 의장으로서 확인합니다. 네.